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예년 이맘때 수준의 늦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단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특히 영남 내륙은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한 차례 더 확대가 돼서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충남과 호남은 흐린데요. 내일 새벽까지 서해안과 제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충북과 경상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이 높겠고 낮 기온도 서울이 12도, 대구 15도로 역시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수능일이 모레 오전에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됐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금요일에도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